먼저 정서적인 유대감, 친밀감을 회복하는 건데,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알 때는 굉장히 친해지고 친밀감이 생기고 유대감이 생깁니다.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, 혹시? 그리고 또 아내가 5년 안에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뭔지 혹시 아세요? 우리가 추측하는 거가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, 그다음에 호감 존중을 자주 표현하고,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스킨십도 하고 뭐 커피도 끓여주고 이런 거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가가는 대화라고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좀 쌓아가야 돼요. 그게 아까 정서 통장이라는 겁니다. 정서 통장이 좀 쌓여야지만, 그래야지 뭐 갈등이 있고 화가 나도 이게 쉽게 이렇게 좀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뭔지 항상 생각하고, 어떤 친구랑 어울리는지도 관심 갖고, 그러니까 그 다시 연애했을 때의 감정으로 돌아가라.